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남자분. 네, 바로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공유하고 싶을 만큼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입니다. 전가요? 네, 고유씨 되겠는데요. 네. 네, 고유씨는 얼마 전 드라마 어느 멋진 날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연기, 또 멋진 근육까지 보여주신 바 있는데, 그랬죠. 네. 이제 뭐 광고 촬영을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모습 여러분도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시 후에 공유씨 광고 촬영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림 되는 남자 공유. 그야말로 멋진 남자 공유씨가 그간 비밀리에 숨겨둔 여자친구를 공개했습니다. 야, 누굴까요? 그것도 대놓고 말이죠. 어허. 대놓고. 자, 스타일 똑 떨어지는 두 남녀, 파파라치, 나팔라치야. 가만, 이 남자 혹시 공유씨? 맞는데요? 손꼭 잡은 채 대놓고 데이트하는 저 커플. 공유씨 저는 전 아니고. 카메라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YTN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광고 촬영 중입니다. 그럼 그렇지. 광고 촬영 중이셨구나. 그렇다면 무슨 광고일까요? 자동차 광고? 아니면 멋진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있는 커피 광고? 오. 이것도 아니면 아까 저를 울린 거리 데이트 속 여자친구 광고? 그 헤어 제품 광고 촬영을 위해서 지금 왔고요. 재미나게 찍고 있습니다. 네, 이건 모르셨죠? 지금 공유 씨는 헤어 제품 광고를 찍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아유, 쓰시고요. 그렇겠죠. 촬영 콘티도 꼼꼼히 체크. 근데 이건 좀 다른 그리고 보통 광고라고요? 광고는 굉장히 짧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꽤긴 시간 동안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좀 로맨틱한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오, 스타일리쉬 앤드 로맨틱한 사랑이라. 분위기 좋고, 사람 좋고. 근데 공유 씨, 너무 긴장하셔서 어머. 깜짝 놀라시죠? 깜짝이야. 옷에 닿을 때는 별로 모르고요. 이게 목에 있는 살에 이렇게 닿으면 간지럽죠. 어우, 간지럽죠. 해보세요, 이게. 간지럽지. 만약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당했어요, 여자분한테. 대시를 하시는 사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일 드물죠. 네. 식당에서 여자 머리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넘어오는 일이 어디 있으며. 만약에 앉았는데 여자가 머리 이렇게 하다가 머리채 맞으면 머리가 너무 화낼 올라오지. 것 같아요. 그 따갑거든요. 그렇죠. 식당에선 비생적이죠. 네. 자, 공유 씨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는데 간지 쉽지 않습니다. 저게 처리 어려울까요? 이은영 씨 머릿결이라면 정말 비단 느낌일 텐데. 그럼요. 자, 어쨌든 어렵게 재도전. 아까보다 조금 살짝 넘어온 머리카락. 공유 씨 마음도 저 여자분 마음도 동시에 설레겠죠? 어우, 배구가 좋아요. 공유 씨 무척 로맨틱한 분위기가 잘 어울리시는데 글쎄요, 뭐, 본인은 어떻게 그게 생각하시나요? 제품이 좀 스타일리쉬한 거랑 저랑 어떻게 잘 부합이 됐나요?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습니다.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스타일리시하진 않는데요. 아, 참. 아이고, 겸손하시네요. 네, 창피하다. 최근 오랜만에 출연한 드라마 어느 멋진 날에서 역시 멋진 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공유 어떻게 된 씨. 거야? 연기에 대한 칭찬 좀 그래서 어떻게 자자하죠? 빨리 그런 자식도 나한테 직접 버려? 저는 늘 하던 대로 했던 대로 해왔는데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게들 봐주시는 것 같고요. 참 다행스럽고 오래 쉬다가 나와서 했던 작품인데 다행스럽고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긴 하지만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더 드라마를 찍으면서 힘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엔 좀 다른 컨셉. 쫓아가고, 쫓기고, 그런 와중에도 다정하기만 한 연인. 다행히 실제 여자친구가 아니라서 좀 많이 안심이 되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저 여자분, 부럽삼. 자, 공유 씨 이번에는 은근히 시선을 즐기기도 하고요. 오늘 뭐 완벽한 매너까지. 어디 저런 남자 사실 뭐 없나요? 연기자는 연기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뭐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작품으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나오는 그날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유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멋진 남자 공유 씨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